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과목별 시간 분배 기준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를 경찰 시험이 일단 어젠가 그저께 이제 연기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고 경찰 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꼭 평소에서 평소대로 쓰셔도 되는데 다만 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은 공통 과목이라던가 필수 과목이 두 과목인 경우 요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시간 분배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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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어떻게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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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전체를 10으로 잡을게요. 요만큼이 10입니다. 비율로 잡거나 뭐 10시간이라고 할게요. 10시간이라고 하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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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경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영어 3, 한국사 3, 선택 3 플러스 알파 1 이렇게 잡거나 경찰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사에 자신이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비율을 좀 조절할 수 있겠죠? 영어 3, 한국사 2, 선택 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3, 한국사 2, 선택 4, 플러스 알파 1시간. 그러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항상 여유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9시간 정도를 공부하게 되는데 9시간을 공통 전과목 그리고 선택 셋 중 두 과목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기준으로 뭐 어떤 분들은 뭐 두 과목씩 돌아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분배 방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느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영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국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형법, 형소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최소 한 두 달 정도 앞둔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전 과목을 다 해주는 방식을 저는 권합니다. 두 번째, 결국 하지 않은 과목 불안함이 생겨요. 특히나 선택 과목이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 공통 과목 중에 뭐 영어를 매일 하시지만 한국사를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고 약간 이렇게 되면 결국 불안함이 생깁니다. 뭐 고종훈 선생님이나 일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꼭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 일주일에 뭐 잘하는
분들의 경우 뭐 동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85점 이상, 90점 이상이신 분들은 한국사 매일 하지 않고 뭐 돌아가면서 해도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날 조금이라도 들여다보지 않은 과목이 있으면 불안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어떻게 다 하냐, 하루에 전 과목을 다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수공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 방법이 먹히지 않습니다. 적용이 안 돼요. 고로 공부 시간을 늘리면서 과목이 적당한 시점에 타이밍에 전환이 되면 약간 리프레시 되는 효과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려서 수공 시간을 늘리면서 집중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이유.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면 전과목 균형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 불안함을 해소하고 수공 시간을 늘리면서 공부에 대한 집중도를 유지하는 것. 왜냐하면 과목이 바뀌면 어쨌든 일부 집중력이 약간 향상되는 효과가 조금은 있거든요. 수공 시간 늘리면서 지루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크게 이제 1안, 2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또 바꿔도 돼요. 영어 2, 한국사 3, 선택 4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영어 2, 한국사 2, 선택 5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경우의 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올해 작년 이제 초시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사나 영어는 조금 됐는데 이제 선택과목 경찰학까지 포함해서 선택 세 과목이 좀 불안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목이 막판에 비중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공통과목의 경우에 요 2시간 2시간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점수 유지를 위한 공부 시간의 마지노선. 2시간보다 내려가면 점수 유지가 안 됩니다. 공부해야 할 최소한의 양이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거든요. 2시간보다 적게 되면. 그러니까 요거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죠. 요 시간. 요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남습니다. 이제 9시간을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1시간이 비잖아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간이 더 남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요때 한 것 중에 부족한 것, 덜한 것, 그 다음에 추가로 할 것들 요 시간, 요 한 시간에 플러스 알파에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과목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충분히 집중력을 유지하고 필요한 양만큼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의 경우
영어, 한국사 선택 세 과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333 플러스 1 알파 혹은 기준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 423 플러스 알파 뭐 225 뭐 플러스 알파 기타 등등등의 경우의 수로 해서 제일 가장 핵심은 매일 전과목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선택과목은 뭐 두 과목씩 나눠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간에는 요때 다 하지 못했던 거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과목 밸런스를 확보해야 되고 어느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목을 돌려서 하시게 되면 어쨌든 공부하지 않았던 과목에 대한 불안함이 생겨요.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하고 불안감들을 해소하고 과목이 바뀌면서 일부 이제 리프레시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능 시간을 늘리면서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지치지 않게 공부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네, 오늘도 죄송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